자, 원이랑 x축이랑 두 교점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중심이 0.5.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가 y축인데 굳이 뭐 y축은 안 그려도 될것 같고 x축이 여기를 자르고 지나가겠죠. 이 정도. 그러면 x축과 교점을 축으로 하는,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타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타원을 굳이 안 그려도 얘가 지금 단축의 절반 되겠죠. 초점이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F'랑 F'랑 여기가 단축. 여기서까지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X절편 장축에 대한 표현.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가 6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타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타원에서 장축은 다른 거다안 그려도 얘가 6이니까 여기서까지도 6이 되겠다. 여기서까지도 6이 되겠다. 그래서 장축은 10이다라고 볼수 있죠.